네, 저희는 카이스트 16대 지금 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성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하셔가지고 옛날에 그 신앙이 돈독한 어머님들은 첫 아들을 항상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의미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전공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목회자의 길은 굉장히 현국의 길이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그때 마침 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거는 저희 경기고등학교에서 성공한 선배들의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두 분의 강연자가 저의 전공을 결정을 하게 만들었죠. 그한 분이 우리 카이스트의 설립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정근모 전 장관님이셨고, 다른 한 분이 당시에 서울대학 교수였던 권숙일 전 장관님이셨어요. 그두 분들이 그 물리의 학문의 아름다움, 또 물리의 이 사회적인 역량, 물리의 가치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강연을 해주셔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리에 매료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물리를 전공하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신학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 분야고, 물리는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 분야다. 나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응용하기 위해서 제가 물리를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그 크게는 제가 이제 자성 물리학 쪽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약 10억 분의 1 두께의 그걸 나노 자성 방막을 새롭게 제조하고 그거의 물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 전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연구를 하고 응용하는 거를 우리가 일렉트로닉스라 그러죠. 근데 전자의 자기적인 특성인 스핀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분야를 우리가 스핀트로닉스라고 그래요. 특별히 제가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한 분야는 이런 나노 자성 방막에서 스핀이 한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반전할 때의 그 다이나믹스, 동력학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야를 나노 스피닉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나노와 스핀과 다이나믹스가 만조된 말이지요. 그래서 그이 나노 스피닉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에 그 스핀이 이렇게 반전되는 그거를 관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관측하는 초고성능의 그런 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또 그걸 개발하면서 그 스핀 반전의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칙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공 용어로 얘기한 파월로라는 그런 법칙을 우리가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또 거기에 당시에 굉장히 안 풀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냈고, 또 많은 국제학회에 우리가 초청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한국인으로는 이 자성학 분야에서 최초의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이 됐고, 또 아시아 자성연합회 상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수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도 수상을 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운이 좋아서 받았죠.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은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내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특별히 물리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전체 분야에서 한 명을 주는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교수 한 개인의 연구 업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이에 밤을 지새면서 연구를 한 우리 연구실 제자들의 그런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어야 될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업적을 이루기까지 많은 그 제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지금 석사, 박사, 포스닥 한 80명이 배출이 돼서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체, 연구소, 대학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이 제자들로부터 인류에 큰 변화를 주는 기술 발명이 나오거나 새로운 학문에 큰 영향을 주는 학문적인 업적이 나올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학을 다닌 게 1970년은 국가도 후진국이었고 또 우리 과학의 수준도 후진국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이제 과학에 있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공부하는 과학도들, 젊은 과학자들은 이제 세계를 향한 꿈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과학으로 만들어갈 건가, 글로벌 쉐이퍼로서 꿈을 꾸고, 또 세상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 글로벌 이노베이터로서 꿈을 꾸고, 그래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건가, 글로벌 무버로서의 그런 큰 꿈을 꾸면서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